안녕하세요, 몰컴입니다. 지난번 K2C1 전동화에 이어서 오늘은 토이스타 K7의 전동화 작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먼저 탄창 아답터를 탈거해 준 뒤 전방 바디핀을 빼줍니다. 힌지를 전진시켜 상하부를 분해합니다. 복좌용 수출과 힌지, 에어코킹 유닛 고정핀을 빼준 뒤 상부 에어코킹 유닛을 탈거해줍니다. 이너바렐, 챔버, 후복구멍 교체를 위해 순정 이너바렐을 빼줍니다. 준비해놓았던 이너바렐 후복 챔버 센터를 장착해줍니다. 원활한 장착을 위해 소음기를 분해해줍니다. 이제 하부를 가공하겠습니다. 에어코킹 유닛 제거를 위해 중앙 바디핀을 빼줍니다. 순정 그립을 분해해줍니다. 탄창 멈실을 분해해줍니다. 하부 에어코킹 유닛을 탈거해줍니다. 상부 리시브의 저 부분을 잘라줍니다. 기어박스 장착 전에 하부 에어코킹 유닛에 장착되어 있던 스프링 고정 나사를 기어박스에 장착해줍니다. 기어박스를 하부 리시버에 장착합니다. 중앙 바디핀에 장착하여 기어박스를 고정해줍니다. 탄창 멈치를 다시 조립합니다. 모터 그립을 다시 장착해 줍니다. 그립 나사를 결합해 줍니다. 모터를 장착해 주고 극성에 맞춰서 반자도 결합합니다. 그립 방열판을 다시 조립해 줍니다. 배선 단자를 총열 쪽에 있는 공간을 이용하여 핸들가드 쪽으로 빼줍니다. 배선을 넣느라 잠시 빼놓은 이너바렐 홍보 챔버 세트를 다시 재장착해줍니다. 복사 응수처를 다시 장착해줍니다. 상압으로 결합하고 전방 바디핀을 다시 장착해 줍니다. 총알 단자가 여분이 없어서 타미야 잭을 자르고 배선 구멍을 통해 통과시킨 뒤 다시 납땜으로 결합하였습니다. 결합이 끝났으면 테스트 격발을 해봅니다. 잘 작동됩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 테스트 사격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동을 마치고 사격장에 나왔습니다. 이 사격장소는 우리 팀의 MTB공원 필드 내에 있는 사격장이 더 사격을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사용 배터리는 리튬 플러그 7.4를 드릴 생각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타겟들이 엄청 많은데 그 타겟들에게 단발, 연발 사격을 차례대로 해보면서 실제 성능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췄습니다. 일단은 뭐 어느 전동화 똑같지만은 전동화의 성능은 내부 부품을 어떤 걸 사용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세팅을 했느냐에 따라서 갈려서 일단 작동이 잘 되느냐 안 되냐 정도로만 일단 판가름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다행히 전동화 어느 정도 성능적으로 되어서 일단 작동 자체는 원활하게 됩니다. 맹중률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고요. 네, 다만 지금 토이스터 특유의 그 탄창 캐쳐 이 부분이 스프링 좀 약해서 그런가 탄창을 잘 못 먹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마 이거 탄창 캐쳐 스프링만 좀 교체를 해주면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생각보다 만족스러웠습니다. 조금만 더 손을 봐주면은 가벼운 이제 간단한 서브건 정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목컴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전동화를 할 수 있는 기계가 찾아오면 한 번 더 이런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